그게 사라졌네. 어? 동주야 내기가 됐어. 자, 동전 보여? 동전이 커졌네. 동전 하나는 귀에서 오. 신기하다. 그리고 오빤 내가 슬플 때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 안정서. 그렇게 웃는 거야? 그래서 나는 송주 오빠가 참 좋다. 오빠 나도 가르쳐주라. 맛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야. 빨리. 진짜 바보야. 이거 한 번만 딱 가르쳐주면 알아들어야지. 바보래요. 나 바보 아니야. 할 수 있어. 다섯 살 때였나? 이거 처음 탔을 때 기억나. 목마가 돌아가면 엄마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잖아. 엄만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나 혼자 울다가 웃다가 그랬다. 그랬어? 어, 그랬어. 지금도 그런 건 아니지? 다행이다. 나 오늘 계속 뛸 뻔했잖아. 기다릴까? 기다렸다 같이 갈까? 아니야. 그냥 가버리면 안 올 것 같아서. 그럼 너무 무서워서. 와, 올 거야. 난 네가 없어져 버릴까 봐 걱정인데. 그럼 어떡할 건데? 찾아야지. 찾아도 없으면. 찾을 때까지 찾아야지. 그래서? 만나는 거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 만나는 거야.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결국은 돌아오는 거야. 나 없어도 잘할 수 있지? 나 없어도 웃을 수 있지? 그림을 그려서 너한테 선물할 거야. 여기 있던 피는 어디 갔어? 제가 고민함을 그만두고 여자로 돌아갔을 땐 아무리 잘 보여도 못 본 척 해주십시오. 너 대체 어쩌자고 이러는 거야? 영상부터 틀어. 예.
알겠습니다. 고민함, 너 차라리 도망가. 너 그 차림으로 여기 나타나면 큰일 나. 내가 책임지고 수습할 테니까 넌 여기 절대 오면 안 돼. 내가 책임져야 돼.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안 돼. 에이엔드 뮤직 드라마 시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보여. 난 아무것도 안 보여서 찾을 수가 없어. 고민함 좀 찾아. 무슨 소리야? 고민함이 여기 있어? 이 근처 어디 있을 거야. 걔 빨리 찾아야 돼. 이 곡은 A&L 리더 황기경 작곡, 김태현 작사. 찾아볼게. 새로운 보컬 멤버 고민함도 찾아봅니다. 여자를 찾아. 여자? 아이보리색 코트에 분홍색 치마 입은 애를 찾아야 돼. 고민함 찾으라며. 고민함이 그 여자야. 설명할 시간 없어. 걔 찾아서 여기서 데리고 나가야 돼. 난 밖에다 찾아볼게. 형, 고민함이 왜 그 여자야? 설명할 시간 없다잖아. 일단 찾자. 안 보이는데 있지 말랬잖아! 태경 씨? 여기서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제가 보이면 안 됩니다. 고민 좀 들어주세요. 고민 좀 들어주세요. 고민 좀 들어주세요.
제 여자입니다. 그동안 말 못했던 제 여자입니다. 애들은 김탄을 좋아한다. 잘생겼기 때문에. 김탄은 공부를 잘한다. 잘생겼기 때문에. 김탄은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네가 보고할 내용 나 다 들었다 어제. 그래서 나보고 거짓말하라고? 어느 대목이 거짓말인데. 됐다. 내 얘기 보고하라 그러니까 너 금방 네 그러더라. 기다렸냐? 내가 니네 집에서 할 수 있는 말 중에 싫어요 는 없어. 그래서 싫다 됐다는 나한테 몰빵이구나. 그랬나? 이 새벽에 가는 이유가 뭐냐? 네가 피하는 게 정확히 뭐냐고. 차 조심하는 거야. 차? 기사님, 저 횡단보도에 세워주세요. 그냥 학교 앞까지 가주세요. 같이 내릴 순 없잖아. 이 시간에 누가 있다고. 오늘만 같이 가. 내일부터는 이 시간에 나오래도 안 나올 거니까 걱정 말고. 그래도 어? 졸려. 너 때문에 너무 일찍 일어났어. 뭐 하는 거야? 이따 같이 내려. 교복 잘 어울린다. 학교에서 머리 묶지 마라. 고무줄 내놔라. 많이 가려야 이뻐 너는. 어? 이러고 다녀. 알았어? 아, 하지 마. 누가 보면 어쩌려고. 이 시간에 누가. 이나니 뭐하냐? 대극 지금 멈췄다. 윤슬 최인아 니처 돌았냐? 찬수야 미안하다. 나 네 고백 못 받아줘. 그리고 니들 케이크 먹기 전에 달포한테 사과부터 해. 뒤지하고 없어 나. 아, 우리가 뭐 땀시 올빵이한테 사과를 해야?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헛소문 내고 다녔잖아. 달포가 시험지 훔쳤다는 증거 있어? 증거? 전과목 올빵인 놈이 하루아침에 100점을 맞아붙는디. 아,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딨대? 그건 증거가 아니라 추측이야. 아 그냥? 그러면 니도 추측이라도 대봐야. 달포가 컨닝을 한 것이 아니고 진짜 실력으로 100점을 맞아본갑다 할 수 있는 그런 추측 말이여. 어? 언능 대봐야.
좋아. 내가 추측 말고 증거 갖고 올게. 대신 너 내가 증거 가져오면 달포한테 사과해라. 그 상금도 반띵해서 달포 주고. 상금을 어째 달포한테 준대? 만에 달포가 시험지음 친 게 아니면 달포가 퀴즈대회 나갔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 상금도 당연히 달포 거지. 반띵도 많이 봐준 거다. 아야 그... 글자 반띵 줄게. 근데 대신에 증거를 못 갖고 오면은... 못 갖고 오면? 그 뭐시냐? 달포가 맨날 입버릇처럼 하는 거 있잖여. 설마... 니 나한테 딱이 열 대만 맞아라잉. 에? 뭐? 잔수야, 안만 그래도 잔 여잔디. 자, 이나 좋다 그러지 않았냐? 자가 이나한테 대차게 차여불더만 정신이 나가본데 나가버렸어. 쫄리면 말고. 저 새끼가. 좋아, 받을게 그 내기. 내가 증거 찾아오면 분명히 상금 반띵 한댔다. 찬수 너 말 바꾸지 마라. 니나 바꾸지 마야. 지금 밤 열대요. 나 여자라고 해서 봐줄 근거 없어야. 엄마야, 니 딱꾹질 나온다. 어째 니가 생각해도 막 뺨 맞아볼 것 같아 보냐? 아니 전혀. 뭐야? 뭐요? 좀 가시네. 드디어 내가 왔어요. 단 엄마를 느낄 수 있는데 엄만 내가 느껴져요? 주접이다 쟤. 죄송한데요. 면접관 중에 송차옥 기자님도 계세요? 네. 완전 얼음 마녀예요. 아, 장난 아니게 무서우니까 조심하세요. 아, 정말요? 다행이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최인아 씨, 들어오세요. 네. 주접에 강적이다 쟤. 가운데 의자에 앉아. 안녕하십니까. 423번 최인아입니다. 앉으세요. 네, 앉으라고 있어. 나한테 앉으라고. 긴장할까봐. 서류 보니까 피노키오 중우군이라고 적혀있던데 맞습니까? 네. 우리나라 기자협회에 등록된 기자들 중에 피노키오 중우군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알고 있죠.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죠? 거짓말 못한 건 기자로서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아니요.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거짓말을 못하는 기자가 만들고 전하는 뉴스라면 시청자들이 더 신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신합니다. 거짓말이 아닌 사실만을 말하는 기자라. 루키답네요. 저도 신참 시절에 저렇게 순진했나요? 둘이 많이 닮았네. 닮았대. 나 엄마 닮았대.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이 테스트를 딸꾹질 안 하고 해내면 기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할게요. 자신 있나요? 네. 자, 여기 두 개의 음식점 명함이 있어요. 하나 골라볼래요? 두 음식점 모두 손님들에게 불법으로 흡연을 허용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우린 주인과의 통화를 녹취해서 보도를 낼 예정입니다. 내가 먼저 해볼까요? 네.
네, 여기 고성증권 비서실인데요. 내일 저녁 7시 룸으로 예약되나요? 몇 명이시죠? 4명이요. 저 다 담배 피는데 펴도 문제 없죠? 네, 룸에서만 피시면 돼요. 지금도 손님들 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예약 부탁드려요. 어때요? 간단하죠? 최인하 씨도 한번 해보세요. 딸꾹질 하지 말고. 거짓말을 못하면 저 녹취는 미션 임파서블 아닙니까? 떨어뜨리겠다고 작정을 한 거지. 독하네. 실험 아닌 것 같아요. 여보세요?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거기 담배 펴도 되나요? 그걸 왜 묻죠? 그게...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하려고요. 제보? 이런 미친... 이런 간단한 취재도 못하는데 기자 할 수 있겠어요, 최인하 씨? 기사를 만들려면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수많은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그 거짓말들 위로 진실은 물 위에 기름처럼 떠오르는 법이거든요. 이게 피노키오는 기자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니네 어머니 말이 맞았어. 피노키오는 기자가 되면 안 돼. 기자가 되지 마라, 이나야. 야, 너 왜 이래? 너 분명 나한테 같이 기자가 되자고 했잖아. 기자가 되지 마라, 이나야. 거짓말이었어? 기자가 된 날 상상하면 끔찍하게도 네 어머니가 떠올라. 그게 다 거짓말이었냐고! 불쌍한 내 아버지를 모함한 네 어머니가 생각나. 네가 기자가 되면 널 보는 게 너무나 괴로울 것 같아서 겁이 나. 할인해야 되는데 깜빡했다. 다시 계산해 주세요. 네. 딱꾹질을 계속하네. 그 코를 막고 허리를 그 90도로 숙여봐요. 그럼 금방 멈춰. 안 멈춰요. 아유, 해보라니까. 100%야. 안 멈춰요. 안 멈춘다고요. 아니, 학생. 나 학생 아니에요. 졸업하신 3년째. 그때 백수. 아니, 울지 마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잖아요. 나 그런 거 살 돈 없으니까 아줌마가 사서 하세요. 기자 시험 봤는데 떨어졌거든. 이번이 36번째. 야, 니네 공부 열심히 해. 아, 그러면 나처럼 돼. 3,800원. 말이 돼요? 삼촌 한 달마다 덜컥 붙은 거 있죠? 다시 삼촌을 준비했는데 떨어지고.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죄송해요. 어쩌면 난 딸꾹질 평생 하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딸꾹질을 멈추려면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최달포. 그 친구죠? 삼촌? 당신은? 계속 얘기해요. 다 들어줄게요. 나 남는 게 시간이니까.
먹을 땐 밥만 먹어. 밥 먹을 때 밥만 먹어. 아 진짜. 왜? 다 한다. 몇 점이면 성공한 거예요? 30등 안에 들면 성공으로 쳐준 게. 잘 되냐? 한 놈만 패요. 수학. 오, 감사합니다. 빨 데 없어요? 센스가 영. 아이, 줬다 뺏는 게 어딨어요? 치사하게. 쌤! 자, 이제 정리하자. 뒤에서부터 걷어. 안 좋게 나왔다고 공부하는 거 포기하면 안 돼.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가자. 야, 이걸 내가 껴줘야지. 제 거니까 제가 껴야죠. 낭만적이지 않잖아. 낭만적으로 하라며. 그래서 기껏 준비했더니. 사랑해요. 아, 진짜. 분위기 좀 잡아갖고 좋은 추억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저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전화 지금? 이게 나야? 네.
왜? 선생님만 보면 홍홍홍 하게 되니까요. 홍홍홍 하는 게 뭔데? 말 그대로 홍홍홍. 이상해, 홍홍홍. 하다 보면 웃게 되죠? 내가 맨 처음 너를 봤을 때 넌 불안한 아이 같았어. 어느 날 내 곁에 서 있을 때 너무 사랑스럽게 어우 쑥스러워.